보마 이슈상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리바이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릴게요. 자, 먼저 농협 치아보험이에요. 농협 치아보험 일단은 지금 3월 종료가 됩니다. 웬만하면 그전에는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이 축소가 되던가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 엄청난 손해율, 그 보험금 지급이 워낙 잘 되는 회사다 보니까 칼로 무 자르듯이 3월 31일자로 판매가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하나 지금 치아보험도 보험료가 30% 정도 인상이 돼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거지 농협처럼 판매가 종료가 되는 회사는 없다는 거죠. 또한 하나 치아보험도 나쁘지 않지만 조사가 은근히 나가더라고요. 저희 또 조사가 나가는 회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3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는 농협 치아보험. 네,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어요. 화수, 목, 금. 일단 보존치료 30만원까지 1년 이후 무제한. 크라운은 무제한이 아니고요.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는 150만원까지 2년 이후에 무제한이고요. 보존치료는 생명손해보험 업계 누적이 120만원. 보철치료는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3월 31일날 6시까지만 판매가 되는 치아보험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치아보험은 전 보험만 그 전부터 많이 올려드렸어요. 3월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치아보험은 판매가 종료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과감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특가 수수비 보험이에요. 네, 초특가 수수비 보험 1종부터 5종. 네, 지금 DB 같은 경우는 경험 요율을 쓰는데요. 타사는 참조 요율을 쓴다는 거죠. DB는 5종 같은 경우 1,400원밖에 안 된다. 저희 이거 한 10번 넘게 올려드렸어요. 네,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는 36,500원이니까 보험료 인상 왕창 된다는 겁니다. 그럼 5종 보장을 낮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갑상선암, 뇌과리, 협심증, 심부전증 모두가 보장이 일단은 보험료가 지금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데 5종으로 이 모든 걸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3월까지만 오지 종수수비는 3월까지만. 왜? 종수수비는 DB 같은 경우는 수술 부위나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고 KB와 더불어서, 하지만 17종 신수수비는 그렇게 보장이 안 되죠. 하지만 DB는 급여, 비급여 다 되고 치액, 요시금, 재앙절개 모두 다 되는데 같은 1호종인데 KB는 생보 약관을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그 다음에 약간 기재되지 않는 수수코드는 메르츠에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비급여, 급여 보장이 되는 쪽으로 관혈, 비관혈 구분 없이, 그리고 재왕절개, 치액, 요실금, 체외충격파 오직 DB에서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예, 수수비보험, DB 수수비보험 이제 막차를 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 고민하시고요. 화수목금 4일 동안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실비 청구 많이 하신 분들 아니면 보험 청구 많이 하신 분들은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빠른 결정을 하시길 바랄게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수술비 보험 빨리 준비하세요. 종수수비는 2023년 4월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질병수수비 보험료 인상. 현재는 DB 수수비 보험이 타사 대비 3.3배나 차이가 있어요. 3분의 1 정도. 약 3배가 인상될 예정인데요. 다음 달 4월달부터는 타사 대비 DB 수수비 보험이 거의 비슷하게 같이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니까 아무래도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자, 3월까지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 다빈도 질환, 치액, 재앙절개, 요실금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현재는 치액, 재앙절개, 요실금, 다빈도 질환, 그 다음에 재앙절개, 요실금, DB는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사는 면책이지만. 하지만 4월달부터는 어떻게 된다? 일단은 모든 수수비, 치액, 재앙절개, 요실금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준비를 꼭꼭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자, 라이다 재가급여 상상도 못하는 재가급여. 네, 지금 70만원까지 여기 날짜 나와있죠?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월 7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다음 달에 라이나 보장이 대폭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라이나 치매보험이 좋은 이유,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랑 시설급여랑 세트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요. 하지만 라이나는 DB생명과 ABA 이 세 군데만 DB와 아니 재가와 시설을 각각 가입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증권과 찌라시 같은 얘기인데요, 동양생명도 역시 4월달부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동시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동양생명 관계자에 의하면. 그래서 일단은 라이나는 재가와 시설을 각각 가입할 수 있으니까 보험료가 저렴하다. 두 번째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40세든 50세든 60세든 장기요양 등급받으면 90세까지 쭉 매월 70만원씩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라이나 제외하고 모든 보험사는 10년간만 지급이 돼요. 10년간만. 그래서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타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장을 받다가 혹은 사망을 하다가, 사망을 하면 일단은 어떻게 된다? 사망보험금 50만원이나 가입된 100만원 요렇게만 지급이 되는데요. 이 라이다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여태까지 납입했던 계약자 적립에 혹은 책임준비금을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책임준비금을. 그래서 납입한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지급을 해준다. 자, 집에서 집중감면 특약은요, 30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한도가 50에서 70으로 올라갔어요. 이 5천만원이 50이고요, 7천만원은 70만원이에요. 근데 다음 달부터는 한도가 다시 내려갈 예정이에요. 2월달, 3월달만 한시적으로 70만원까지 풀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50만원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61세에서 75세까지도 가입한도가 4천만원, 40에서 한도가 50만원 올라갔지만 역시 다시 4월달부터는 한도가 내려갈 예정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꼭꼭 가입을 하셔라. 보험료 50세 기준으로 남자는 44,000원, 여자는 57,000원, 60세 기준으로는 6만원, 여자는 77,000원. 여자분이 더 비싸요. 암내심은 남성분이 더 비싼데요, 재가급여는 여자가 더 비싸요. 왠지 아세요? 여성분이 평균 수명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장기요양 등급받으면 생활비를 계속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이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또한 70세까지는 남자는 64,000원 그리고 여자는 71,000원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된다? 보험료가 좀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나 재가급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가입을 꼭꼭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치아보험 판매 종료, 수수비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 라이나 재가급여 보장 라이나 재가급여 보장 축소,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들. 그 다음에는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 보험료 인상. 일단은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거 아니고요, 솔직하게 할인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20% 정도. 근데 다음 달부터는 할인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보험료 인상이랑 똑같은 의미다. 자, DB예요. DB 어린이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수수비보험 여기서 또 내렸어요. 3월 달에 한 번 더 묶고 더블로 갈게요. 일단은 타사 대비 보험료가 DB가 워낙 저렴하고요, 또 3월달 7%가 할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2월달 가입하신 분들은 3월달 또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1월달에 10% 내리고 2월달에 7% 내리고 3월달에 또 7% 내렸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총 24%가 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4월달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24%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거겠죠. 네. 요거 말고도요, 지금 KB 손해보험, KB도 역시 지금 12월 달에 12%, 1월 달에 7.7%, 3월 달에 3.4%,
거의 22% 정도 인하가 되었어요. 그런데 4월달부터는 이런 모든 24%가 보험료가 인하된 할인이 없어진다 보니까 4월달부터는 22% 이상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